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그럼 돈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넣은 상품이 얼만큼 수익률이 돼서 얼만큼 나한테 들어오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아까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는 그 시기까지 뭐 기준으로 한 60세를 잡는다면 그 평균 소득이 있을 겁니다. 네. 평균 소득이 은퇴 후에 얼만큼 나오느냐. 그게 소득 대체율이에요. 네. 몇 퍼센트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70%. 박사님 한 분 계십니다. 예. 설문조사를 해보면 70% 정도가 나오면 가장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평균 그 은퇴 직전에는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는 은퇴 직전에는 소득이 가장 높죠. 근데 쭉 늘리면 평균 소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약 한 450에서 50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70%는 350만 원 정도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300만 원이면 210만 원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월 그게 나오려면 매월 나올 수 있는 내 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소득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 소득 구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경제활동기 월소득의 몇 퍼센트가 은퇴 후에 소득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걸 위해서 은퇴 후에 내가 소득타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계신 국민연금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데 물론 완벽한 연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민간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이랑 비교해서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설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시작됐어요. 국민연금도. 근데 그때 놀라지 마세요. 그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국민연금을 꾸준히 넣으면 40년 후에 우리가 소득 대체율 70% 맞춰주겠다 했던 게 국민연금이었어요. 뭘 생각 못했을까요, 근데? 뭐를 생각 못했을까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개혁을 통해서 조금 늦게 받고 적게 받는 상태로 바뀌곤 있지만 그래도 사회 보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는 만큼은 반드시 나라에서 줄 수 있는 연금이니까 좋은 시스템에 믿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주부들은 임의 가입 같은 걸 통해서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은 42.1%의 소득 대체율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40년을 가입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년밖에 가입을 못했다 그럼 소득 대체율은 훨씬 더 떨어지겠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요? 국번 없이 1355번에다 물어보시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이죠. 퇴직금을 연금화시킨 거예요. 왜? 국민연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퇴 소득타워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있으니까 그걸 연금화해서 좀 받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직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는 비율이 100명 중에 92명, 92%가 이렇게 받고요. 8%만 현재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께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직금은 절대 목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창업 자금을 꿈꾸고 있다? 큰일 납니다. 아까 제가 몇 프로 실패한다고 했죠? 3년 이내 80%가 자영업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많아요. 시니어들 중에. 근데 그 창업 자금이 대부분 다 퇴직금이에요. 가진 돈 전체를 다 망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과 본인의 나머지 인생이 너무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퇴직금은 연금 형태로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다.